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작은 아씨들은 이제 절반의 여정을 달려왔고 이번 6화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씨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먼저 둘째 오인경은 약간의 알코올 중독이 있죠. 오인경의 캐릭터는 125만원을 마련하기도 힘들어하는 가난한 설정이었는데 소주의 몇십 배 가격인 데킬라를 쌓아놓고 마셨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다른 좋은 술들도 많은데 왜 하필 데킬라였을까요? 데킬라를 만들 때는 용설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잎이 용의 혀같이 생겼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하죠. 10년이 지나야 겨우 꽃을 피우는데 꽃말은 강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 용설란이 정확히는 난초가 아니라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인경은 난초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설정이겠죠. 6화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세 자매 중에 오인경만 푸른 난초의 향기를 마시지 않았어요. 작품에서 난초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캐릭입니다. 오해석은 오인경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돈을 굴리는 재주를 가진 것에 반했지만 강단 있고 면밀한 모습을 보고 후계자로 낙점했겠죠. 오인경이 너무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세 자매 중엔 가장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오해석의 죽음으로 오인경은 원령 가문의 비리를 더욱 집요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아씨들에서 오인경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캐릭터 오인예입니다. 오프닝에서 둘째 오인경과 오인예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아니언이 열무를 갖고 왔을 때도 오인경은 기쁜 마음에 뛰어왔는데 오인예는 열무김치를 싫어한다고 했죠. 1화에서 오인예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줄 때도 오인경은 폭죽을 잘못 터뜨려서 분위기를 깨서 헛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오인경과 오인예는 같은 방을 쓰며 한 공간에 있지만 대비가 됩니다. 방 안에서 빛은 모두 오인경 쪽이고 오인예가 눕는 곳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오인예 쪽 창문은 고장도 나 있죠. 1화에서 아니언은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나가자 문을 두 개씩이나 걸어 잠그는 안전 제일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인예의 창문은 고쳐주지 않는군요. 작은 아씨들 6화에서 오해석은 결국 오인예의 얼굴을 못 보고 사망했습니다. 오인예가 탑클래스인 고모 할머니와 교류했다면 그렇게까지 원령 가문을 동경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엄마 아니언이 오인예를 오해석에게 끝까지 안 보여준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오인예가 원시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녹색이 악의 상징이에요. 세 자매의 집 앞에도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녹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자매들 중 오인예만 그곳을 지나가거나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오인경이 빛과 정의라고 한다면 오인예는 어둠과 욕망으로 대비가 됩니다. 6화에서 세 자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고모 할머니 오해석의 죽음입니다. 특히 오인경은 오해석과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녀에겐 오해석이 가족이자 스승이었죠. 오인경은 경솔한 행동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과연 7화부터는 신중하게 행동하여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주도 면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 오인예는 오해석의 얼굴도 못 봤다라는 설정이라 오인경보다는 충격이 덜 할 텐데요. 오해석의 죽음으로써 오인예에게도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해석은 오인경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인경은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진 거죠. 오인경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재상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7화 예고에서 박재상은 부하에게 5인 주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박재상은 왜 5인 주는 제거하라고 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오인경에 대한 명령은 없었을까요? 박재상은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그건 오인예의 의지를 알아보는 시험이 될 겁니다. 원령 가문을 만든 장본인, 푸른 난초의 뿌리인 원기선은 자식인 원상우만큼 박재상을 챙겼습니다. 박재상은 그런 원기선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요. 원기선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네요. 혈연보다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상은 정점을 눈앞에 두고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푸른 난초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원시 가문의 사람들 뿐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박재상은 원상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녀가 머슴이라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어도 본인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선 푸른 난초의 지배자 원상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상은 오인예가 원씨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상아는 그런 사실까지는 모르고 딸인 박효린의 쓸모있는 친구로 선거 캠페인용 부르 이웃으로
또는 오인주의 배신 방지용 인질쯤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재상은 오인예가 원상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쓰임을 다한 원상아도 바로 처리하겠죠. 오인예의 태생은 푸른 난초를 다룰 수 있는 원령 가문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푸른 난초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어야 합니다. 박재상은 오인예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었죠. 이제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박재상은 오인예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 혜택을 누리려면 오인경을 제거하라는 제안을 할 겁니다. 오인예는 선뜻 거부하지는 못하고 망설일 거예요. 박재상은 더욱 집요하게 오인경을 노릴 겁니다. 오인예는 언니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박재상의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꽤 있을 테니 그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매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자매들 사이에 분란이 한 번 더 생길까요? 아니면 당장 힘을 합쳐 원령 가문을 무너뜨릴까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